어떤 주제를 내가 정해서 네. 꼭 그 전생을 알고 싶다고 목표를 정하고 퇴행을 했을 때 그 전생을 갈 수 있나요? 예를 들어서 네. 제가 지금 이 생에서 너무 가난해요. 네. 근데 내가 한 번이라도 부자였던 경험이 있으면 좋겠어요. 네. 아, 오늘 내가 전생 퇴행을 할 때 부자였던 생을 만나러 가야겠다 이렇게 네. 생각을 하고 처음에 시작하면은 그쪽으로 갈 수 있나요? 아, 좀 제 흥미를 내네요. 아, 그러면 우리가 밤에 잘 때 뭐에 대해서 골똘히 생각하고 잠을 자다 보면은 그와 관련된 꿈을 꿀 확률이 있지요. 어떤 학생이 시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. 아, 시험에 대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서 잠들었단 말이에요. 근데 꿈에 시험 때문에 굉장히 그 힘들어하는 악몽을 꾸거나 그럴 수가 있지 않습니까? 그런 것처럼 내가 또 목표를 정하거나 이런 전생을 봤으면 좋겠다, 저런 전생을 만났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들어가는 경우에 그와 관련된 전생을 경험할 확률이 상당히 있습니다. 저는 시험 같은 걸 생각하면 시험을 못 보는 꿈은 되게 잘 꾸어지는데요. 네. 예, 제가 돼지 꿈을 꾸고 싶어서 아무리 돼지를 생각해서 자도 돼지 꿈을 꾼 적은 없거든요. 무의식에서 절실한 순서대로 가나요? 아, 그렇죠. 무의식에서 응급을 요하는 그런 것일수록 더 강하게 작용하고 그래서 더 쉽게 올라오고 우선 순서로 해서 경험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근데 그걸 뭐 증명할 길은 없습니다.